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일식에서 빠질 수 없는 와사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소바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소바 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용 중에 와사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소바 전서를 쓴 이신샤 유쿄시는 당시 소바 가게들 중에 와사비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습니다. 1750년대는 생선도 된장이나 식초에 찍어 먹던 시기였으며 소바는 에도 시민들이 좋아한 에도 산백 중에 무와 같이 먹었던 때였습니다. 무와 와사비는 같은 십자화과의 식물로 맛이 비슷하긴 합니다. 현재도 무즙에 공장용 와사비 가루를 섞어 맛을 내는 일식집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즙이 소바와 잘 어울렸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사비를 소바에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도 제철 맛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는 다른 식재료라도 필요했을 건데요. 와사비가 선택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적인 수급에 대한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린내 때문에 사용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바전서의 저자는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였던 것 같은데요.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치유의 갓소 국물 비린내 국물을 사용하는 소바집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 같습니다. 와사비가 비린내를 잡는데 특효약이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이유도 있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당시 갓소부시 국물의 평판은 역한 냄새로 사람들이 좋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간장과 섞어 소바찌유를 만들었으니 비린내를 누르는 역할의 와사비가 꼭 필요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즙과 맛은 비슷하면서 비린내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와사비는 재배가 어려워 당시에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시즈오카의 우토기라는 곳이 와사비 발상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생하던 것을 재배하는데 성공한 후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진상되었는데요. 맛과 향이 일품이라 문외불출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재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문외불출이 된 이유로 한 지역에서 비밀리에 재배되어서는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소바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에 불출된 지 100년 정도 지난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이즈 반도에서 재배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권력의 명령도 시간이 지나며 많이 느슨해지고 호시탐탐 옆 동네에서도 재배를 위해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와사비 재배가 여러 곳으로 늘어나며 에도 지역의 초밥이나 생선회에 먹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와사비를 혼와사비로 부릅니다. 줄기 부분이 녹색인 미쇼우 와사비와 적색의 줄기를 갖고 있는 와사비를 마츠마 와사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적색 줄기를 갖고 있는 마츠마 와사비는 재래종이라 성장이 느린 대신 고급으로 취급받고 단맛과 강한 매운맛이 적절히 배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시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연한 녹색 줄기의 미쇼우 와사비의 성장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마츠마 종보다 빨리 수확할 수 있고 수분기가 많아 소바찌유에 어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속이 최적의 환경인데요. 수온 12도에서 15도에 깨끗하면서 흐르는 물이면 좋다고 합니다. 기온은 최저 5도에서 최고 28도 내에서 잘 자라며 적정 온도나 적정 수온을 벗어나면 생육이 불안정해지는 여린 면도 있습니다. 11월에서 2월 사이에 와사비가 가장 맛있을 때인데요. 전체적으로 녹색이 분명하고 뿌리부터 끝까지 두께가 균일하면 좋습니다. 대나무처럼 주름이 생기는데 넓은 것은 빠르게 자란 것으로 맛과 매운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주름이 좁고 막힌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줄기 쪽부터 갈아먹는 것이 베스트며 갈아놓고 5분 정도 되면 가장 매운맛을 내는 구간입니다. 또 시간을 넘기기 시작하면 무맛과 비슷해지며 맛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와사비는 껍질이 보물인데요. 맛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껍질이 가운데 부분과 함께 갈릴 수 있게 하며 꼭 크리미하게 갈아 드시면 한 차원 높은 맛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와사비는 마요네즈뿐만 아니라 크림치즈와도 잘 어울려서 채소나 고기, 생햄의 양념에서 위스키나 와인에도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나만의 메뉴도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